컴퓨터가 꺼진 상태에서 누워 주무시길래 그래가 주무시라고 깨워드렸는데 반응이 없으시니까 놀랬죠. 신성기 환자일 경우에는 저희가 구급차 두 대랑 컴퓨터도 이렇게 가거든요. 20분에서 30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현장에 있던 경찰관 대상으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이제 싸우듯이 다가가려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남성 한 분이 이제 현장에 있던 경찰관 한 분을 이제 폭행해서 저희가 공무집행방해로 행범 체포했던 상황이었어요. 지금 공무집행방해 피할 수가 없고 앞에 서서 진로를 막고 있고 소방차가 오는 것도 막고 응급차가 오는 것도 막고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처할 수 있거든요. 타인의 생명에 직결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운전관에서 발생한 공조 화재였습니다. 전원 차단시켜주세요. 전원! 물 쏘지 말고 일단 방수대기에 물 쏘지 말고 들어갈게요. 사기 주세요. 바꿨어. 위에 살아 없네. 확인이 안 돼요. 올라가 봐야 돼. 2층 올라가 볼게요. 계신가요? 가서 열화상 카메라 가져오자. 이거 전신으로 있어? 네. 확인해. 3층은 없는 것 같은데요? 2층은? 나가겠습니다. 저기 관계자, 관계자. 저기 내려와서 스위치를. 사방기 사방기. 지금 위험하니까 바깥쪽으로 갈게요. 바깥쪽으로. 1명은 이제 증상 증상. 저 문을 못 내는데. 맞춰. 안 돼. 가지 말고. 레이카를 레이카를. 내려와, 내려와. 예, 됐어요, 됐어요. 여기 진주부도네. 그대로 갈게요. 네, 네. 아니, 잠깐만요. 민지, 그냥 나와. 오케이, 허리 잡고. 그러면은, 강화 일로 왔습니까? 갈게. 포터 촬영하고 탑차하고 이렇게 딱 붙어있었기 때문에 구조 활동 공간이 없었습니다. 차를 분리를 시켜도 구조 대상자가 더 이상 안 아프게끔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끔 난이도를 따지면 최상이죠. 보트에 사람 있어! 사람 있다고! 사람이 안에 누워있어, 보트 안에! 왜 배를 저렇게 운전을 할까? 이제 가까이 가보니까는 사람은 안 보이고 배만 계속 이제 도는 거예요. 현재 선박이 빙글빙글 혼자서 돌고 있음. 사람이 없다는 거는 바다에 빠졌다 실종으로 인지하고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출동을 나간 상황입니다. 네, 조심 중. 보트에 사람 있어. 사람 있다고. 사람이 안에 누워 있어. 보트 안에. 호흡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아저씨!
의심 없어요, 형님? 없어. 이동 시켜야 될 것 같아. 이동 시켜야 돼. 이동 시켜야 됩니다. 이동 나갔어요. 어? 바로 이동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저씨! 한 번 더, 한 번 더 해드려. 아, 꼭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괜찮아요. 호흡 들어왔어, 호흡 들어왔어. 오늘 운동 좀. 그 신고 위치 인근이 이제 어린아이들도 많고 인명피해가 생길까봐 얼른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언제 안전보도 멧돼지 발견. 1층 건물 들어갔습니다. 205동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조심. 원주 생활안전구조 포획 완료.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치려고 뛰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멧돼지를 더 흥분하게 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거니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쓰레기로 오인하고 쓰레기차에 실는 거를 보게 됐죠.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 쓰레기도 많기도 했는데 할머니가 되게 좀 비싸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좀 끝까지 찾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